다 두세. 안녕하십니까. 산마열혈입니다. 김성동 교수님 저 303페이지 로마조 5번 야간 기타 상황에서의 과잉방해 보겠습니다. 형법 제21조 3항은 과잉방해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과잉방해가 위법성은 조각되지 아니하지만 책임은 조각되어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기대 불가능성이 인정되어 방위자를 비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책임론을 설명한다. 로마자 6번 오상방위, 오상과잉방위 1번. 오상방위란 정당방위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이라고 사실 판단에 대한 차검을 일으켜 방해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택배 배달부가 들어오는 것을 강도로 들어오는 것으로 인한 집주인이 304페이지 그 택배 배달부를 폭행하여 내쫓은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 방해행위자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상황에 대한 차고를 한 것이다. 이 경우 방해행위자의 차고는 정당방위의 법정 요건에 관한 차고가 아니라 택배 배달부를 강도로 오인한 사실 영역의 차고에 해당한다. 오상방위는 위법성 조각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상방위 경우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형법의 명문 규정이 없다. 이 문제는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 사실에 관한 차고의 문제로서 측면을 다루기로 한다고 하는데 410페이지에 거기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오상과잉방위. 우상과잉방위란 정당방위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 그러한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고 의심하고 우상방위, 방해행위로 나아갔으나 그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우상과잉방위 역시 우상방위나 과잉방위와 지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이에 관해서는 책임론에서 다루기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드디어 정당방위가 다 끝났는데요. 정당방위라 함은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의미 있는 행위라고 합니다. 정당방위 잘 정리하고 다음 과도록 하겠습니다.